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그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영학 교계사 네. 일단 안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뭐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검찰의 입장이나 또 남의 어떤 그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. 기동기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 역시 실제적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그 저 이 액수가 큰 부분을 그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국회고 오해입니다.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본인에게도 적용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? 아까 말씀. 아 그런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그. 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습니다. 한명 죄송합니다.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? 사장입니다. 아직 그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교도소 내의 독살 사건이면 그분께서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분의 영생이라 생긴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떠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. 안 남았어요. 제발 좀 제대로 해요. 제발!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